제가 이제 굉장히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가이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고, 뭐 그다음부터는 더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,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도 많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막 떠들고 다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허정욱입니다. 이번 케이스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지난번에 제가 디지털로 임플란트를 했던 첫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었죠.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지금이면 10분도 안 걸리는 걸 1시간 가까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, 다음 환자가 이제 디지털로 하기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, 제가 이제 다른 원장님들한테도 강의할 때 처음에 좀 쉬운 걸 하라고 항상 말씀드리고, 점점 좀 적응해가면서 좀 어려운 걸 하라고 말씀드리는데, 이분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두 번째 케이스예요. 근데 여기서부터 바로 좀 어려운 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보니까 이분이 지금 이제 2017년에 제가 시작해서 이제 수술을 한 거는 9월 달이었는데, 두 번째 케이스니까 첫 번째가 9월 13일인가 한 일주일 정도 후였던 것 같아요. 이거는 2016년 사진이라서 그때 당시 수술할 때 보니까 이건 이미 빠져 있어요. 근데 이제 엑스레이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엑스레이를 그 당시만 해도 그런 안 찍는 습관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요거는 없었고 요거는 남아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여기, 그 다음에 여기 발치 즉시, 그러니까 여기다 하고, 근데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미리 빠져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총 4개를 하기로 한 거죠. 그러니까 여기는 발치 즉시가 아니고 빠진 상태에서 하는 거라, 이두쪽 왼쪽은 잇몸을 째지 않고 플랩리스라고 하는데, 잇몸을 째지 않고 하니까 제가 한 번에 다할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기만 발치를 하고 하니까 피는 이쪽만 나고, 첫 케이스를 해보니까 아, 이게 진짜 잇몸을 하나도 안 찍어보니까 피가 전혀 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서, 왼쪽은 피가 안 나니까 왼쪽으로 밥을 먹고 오른쪽으로는 식사를 이걸 빼고 하면 식사를 못 하시니까. 근데 제가 보니까 두 번째 케이스에서 바로 네 개짜리를 시도를 했더라고요. 그리고 발치 즉시 케이스도 하나 있고,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좀더 쉬운 거를 몇개더 해보고 좀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, 그때만 해도 제가 좀 뭔가 되게 이 느낌이 뭐 좋았는지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두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이 케이스를 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좀 사랑니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에 뼈에다 딱 해야 되는데, 뭔가 첫 번째 케이스가 컴퓨터로 디자인한 거고 실제 임플란트는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정확하게 들어가서 약간 좀 고무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. 그래서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케이스를 바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, 그 다음에 CT를 보면은 여긴데, 지금 메지알 쪽 여기는 그래도 뼈가 한 10mm 이상은 나왔던 것 같아요. 10mm 이상은 나왔기 때문에 발치를 하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넣고, 여기 보시면 여기 신경, 이렇게 신경이 있고, 신경관하고도 충분히 발치를 하고도 잔존골이 충분하기 때문에 첫 케이스로는 그래도 제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서 하여튼 좀 욕심을 내고 썼나 봐요.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건 이미 발치된 지 3개월 이상 지나서 뼈가 담은 상태라, 위아래는 플랩리스, 여기도 플랩리스, 여기만 발치 즉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었더라고요. 여기는 이렇게 지금 보면 이 앞에 치아도 사실 2016년만 해도 괜찮았는데, 2017년에 지금 수술 후 사진을 보면 여기도 뼈가 많이 녹았는데, 일단 환자분한테도 이거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건 안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만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도 잘 들어갔죠 전부 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발치 즉시로 해가지고 여기도 안전하게 들어가고 뼈 이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, 제두 번째 케이스가 무려 임플란트를 4개를 디지털로 한 번에, 그것도 좌우를, 물론 왼쪽은 플랩리스였지만 뼈를 편편하게 하는 과정에 시간을 안 쏟아도 된다는 것을 제가 바로 알아가지고
이렇게 진행을 했었네요. 뭐 얼마나 걸렸는지 사실 기억이 안 나요. 제가 두 번째 케이스를 이렇게 좀 여러 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와서 보면 좀 약간, 네, 좀 신기하긴 한데. 어쨌든 이렇게 해서, 두 번째 케이스 성공적으로 잘 됐고, 임플란트도 잘 고정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디지털하고 나서 한 1년 후부터 좀 강의도 조금씩 했던 것 같고, 그래서 이제는 사진 찍는 거를 좀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년 후에 찍은 사진인데, 이렇게, 네, 다잘 유지가 되고 있고, 그 다음에 요거는 2년 후에 또한번 오셔서 2년 후에 찍은 사진인데, 네, 2년 후에도 뭐 특별히, 네, 크게 다른 치아들도 문제 없이 쓰시고 계셨어요. 2020년 8월까지만 해도 위에 치아들이 쭉, 물론 여기 좀안 좋았죠. 근데 일단은 안 뽑았는데 여기 다 써먹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, 네, 여기 4개 뽑고 이쪽도, 네, 다 뽑았던 그런 상황이 돼버렸네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잇몸도 이런데도 약간씩 뭔가, 예, 여기도 약간 예전에 비해서는, 아니, 제일 처음에 임플란트 했었을 때랑 비교하면 2021년에도 약간 전체적으로 여기도 좀 뼈가 녹는,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잇몸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스트레스도 제 기억에는 좀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뼈가 조금씩 좀안 좋아서 2021년에 이런 상태였는데, 또 1년 후에 때 오셔서 이제 이게 마지막 사진인데 여기도 조금씩 뼈가 더 녹았고, 네, 이쪽은 뭐 그냥 그 상태 유지되는 것 같고, 이런 상태로 어쨌든, 네, 크게 뭐 문제는 없었지만 약간은 뭔가 전체적으로 잇몸이 안 좋아지고 남아있는 치아들도, 네, 점점 잇몸이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니까, 어쨌든 2017년에 해가지고 2022년까지 마지막 사진인데, 제두 번째로 해가지고, 네, 이렇게 플랜리스로 세 개를 하고 하나는 발진 즉시로 해가지고 했던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번째 케이스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이 디지털 임플란트에 관련돼서 가이드 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재미를 느끼고, 뭐 그다음부터는 더 확신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고,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도 많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막 떠들고 다녔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을 도입을 해서 가이드 수술을 한 디지털 임플란트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또 보여드렸고, 한 5년, 6년 정도까지, 네, 팔로우 한 사진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